그 사람이 좋은 이유. 요즘 말도 안 되는 설정의 드라마가 인기다. 이런 드라마를 우리는 열심히 본다. 왜? 드라마 분위기도 좋고 연기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주인공들이 멋지니까. 우리는 왜 이런 멋진 외모를 좋아할까?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면 유추해볼 수 있다. 전중환 교수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임기엔 턱과 어깨가 발달한 남성성 강한 남자를 찾고 비가임기엔 중성적 외모의 남자를 찾는다고 한다. 여성들이 가임기에 남성성 강한 외모의 남성을 찾는 이유는 턱과 어깨가 발달한 남성적 외모를 만들어주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비싼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면역계처럼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할 자원을 끌어다 쓰는 호르몬이다 보니 본래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지닌 남성만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호르몬을 감당할 수 있다. 즉, 터프한 얼굴과 체격은 그가 우수한 유전자를 지녔음을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가 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임기엔 내 자식에게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단서를 지닌 남성, 즉 남성적인 외모와 행동을 지닌 남성을 짝짓기 상대로 택한다. 눈이 크고 광대뼈가 나오고 V라인 턱을 만드는 등 여성적인 외모를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 호르몬도 테스토스테론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성호르몬이다. 즉 여성적인 얼굴과 몸을 지닌 여성도 비싼 호르몬을 감당할 만큼 유전적 자질이 우수함을 광고한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거칠고 남성적인 남성, 즉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남성들이 일시적 짝짓기 상대로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평생 자기 아내만 일편단심 사랑하는 모습은 왠지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전중환 교수는 말한다.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남성은 정의상 많은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성관계 상대자도 많고 혼의 정사를 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가족에게 별로 투자하지 않으며 자식과의 관계도 소원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여성들은 우수한 유전자와 좋은 아빠 사이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여성들의 배우자 선호는 배란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혼의 정사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은 결혼을 할 때 좋은 압박감과 해서 아버지로서의 투자를 받아내되 배란주기상에서 임신 가능한 시기가 되면 우수한 유전자의 단서를 지닌 외간 남성과 혼의 정사를 하게끔 진화했다. 누가 주창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칫하면 남의 자식을 공들여 키우는 재앙을 당할 수 있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몹시 섭섭하게 들린다. 당신 옆에 배우자나 이성 친구는 이런 얼굴이 전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상적인 배우자 선호가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 배우자 선택은 각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상적으로는 한우 꽃등심 스테이크를 삼시세끼 먹어야 하지만 실제 밥상에 오르는 메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듯이 말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반했는지,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반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연인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풀어주고 순조로운 대화와 소통을 이끄는 지름길을 찾아준다는 것이다. 과학은 연애에도 도움이 된다.